할머니는 몸이 쇠약해져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의례 생각합니다만 젊은이들보다 더 열심히 또 더 활발하게 일하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서 또 이 선입견에서 독립한 할머니들을 한우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 자신의 이름을 단 가게에서 분주한 72살 이정혜 씨. 곱게 간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 새해 받침 통일로 반죽을 만듭니다. 힘은 안 붙이세요? 괜찮아요. 다들 쉰다는 60대 후반부터 다시 시작한 정혜 씨. 주변 상인과의 상생도 잊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에도 커피숍이고 그래서 옆 가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가지만 하는 게 낫겠다. 아침 출근길 발걸음도 가뿐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하니까 용기가 난다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무슨 사명감을 갖고 내가 좀 더 오래 해야 되겠다. 일터로 나서는 꽃할매들이 늘면서 지자체는 함께 사업을 꾸리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정성 들인 반찬을 만들면 손주 도시락이 아닌 구청 반찬 가게 상품이 됩니다. 집이 있는 거 보면 가서 이제 오늘 반찬을 어떻게 해서 맛있게 해서 또 내가 나 그런 생각으로 괜히 또 일찍 오게 되더라고. 지난해 65세 이상 일하는 여성은 23.2%로 전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생활력은 구매력으로 이어집니다. 할머니 모델을 앞세운 할매 전용 쇼핑몰에도 단골 할머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륜을 활용을 해서 이제 봉사 내지는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데 활동을 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아직도 가치 있고 평생을 가족에게 바치다시피 한 할머니들이 이젠 독립한 꽃할매로 다시 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우입니다.